첫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우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한 가지를 더 점검해보라고 했어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사람도 왜 못 들어간 거예요? 손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다 했는데,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중에 가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그럼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예?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믿음과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오셔서 여러분 평생 동안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양심의 가책 없이, 이 네 개가 중요해요. 가책 없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이런 철저한 죄는 짓지만 철저한 통회 자복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어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바울 신학을 읽으면, 바울 서신을 읽으면 항상 참 믿음은 반드시 참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듣고 읽으면서 말씀대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살려고 비록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회개하고 몸부림치는 거다. 몸부림 말씀대로 그 사람이 제자다.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